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토입니다. 오늘 보실 장난감은 요괴 대사전 제3권이며 요괴 메달 3장을 보관할 수 있는 요괴 대사전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 2월 초에 출시가 되었고 가격은 18,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장 메달 30종과 레전드 메달 3개를 포함해 총 60개의 메달을 수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제품명인 요괴 대사전 제3권과 3장 메달 메인 캐릭터인 신룡이 보이며 1, 2권과 마찬가지로 정면에 한문으로 요망할 요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요괴 메달 콜렉션 페이지와 자유 수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두 페이지 이상 있는데요. 3장 메달을 수납하기 위해 입주한 사전으로 보이는데 4장 메달은 어떤 사전을 출시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빠르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요괴 대사전 제3권을 살펴보셨는데요. 일본에서는 요괴 대사전에 매달 한 개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출시한 사전은 매달 없이 판매가 되고 있어 가격이 비싼 감이 없잖아 있지만 매달을 수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하 키즈토이 채널에서 요괴워치 관련 장난감을 살펴보고 있으니 잘 보셨으면 시청과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하 키즈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